생존 남녀에서는 10명의 참가자가 숲속에 갇힌 채 10일간 생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각각 남자 5, 여자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일간의 생존이 끝났을 때 인원이 더 많은 쪽이 1억 원의 상금을 가져갑니다. 참가자들은 입장할 때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주어진 시간 내에 생존에 필요한 물품 3가지를 고르고 생존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될 쉘터로 이동합니다. 이때 다른 팀원이 어떤 물품을 골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추가 물품들은 매일 2시간 동안만 보급 상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보급 상자의 위치는 연막탄으로 표시가 됩니다. 쉘터 외부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 바깥으로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료가 위험에 빠졌다면 이를 구하러 갈 수도 있고 혹은 구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급품을 가지러 가지 않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아끼며 살아갈 수도 있으며 상대의 보급품을 나눠 갖거나 상대의 것을 빼앗아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0일간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며 다양한 갈등을 만나게 될 남과 여. 과연 각 성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여기 진짜 군대 가는 느낌인데? 우와! 우와, 쉣! 100초대로 이곳에서 자신이 가장 필요한 물품 3가지를 고르고 쉘터로 가세요. 100초? 100초면 충분한데 3개? 배치수. 이거 난 혼자만을 위한 건데 이거는. 비옷? 비는 그냥 맞으면 되고. 오케이, 이제 가면 되나요? 어떡하지, 술이 먼저 보이네. 3가지? 술은 필요 없고 씹는 거 대충 씹고. 씹는 거 누군가 했을 것 같은데? 씹는 거 100% 누가 했어 했을 거. 아, 이것도 누가 가져갔을 것 같은데? 어? 나 지금 배고프니까 소세지. 아, 매정하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아, 너무 무서운데요? 어머. 괜히 앉아있나 봐.
어쩔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BJ 그리고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미래가 미래다의 미래입니다. 말해, 한번 말 좀 해주세요. 그냥 하나, 둘, 셋. 어떤 상황인지 전혀 그림이 안 그려서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남성분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군대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배우 명륜배 가수 윤비입니다. 네. 선배라 공주님 대접받고 항상 뭔가 배려를 받아온 그런 여성분이면은 하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탈의실이 그 있는 줄 모르고 제가 빨가벗고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소지품, 이게 속옷 이거 있거든요. 속옷 회수용. 그래서 여기 민망하시면 저기서 속옷 갈아입고. 네. 안녕하세요. 2번 룩삼 김진유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끼리 개인의 그 욕심이 삐직삐직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남자 쪽이 자멸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이겨놓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남자죠. 왜냐? 제가 남자 쪽에 있으니까. 나의 성별이 남자니까요. 삐직삐직 나오면은 울컥울컥 눌러야죠. 뭐가 좋으셨어요? 저는 그 파켓 나이프 하나, 그 다용도 도구. 오. 이건 무조건 필요할 거예요. 네. 이거 야간에 이제 보초 쓸 때 아니면 탐색전 할 때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무조건 불빛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후레쉬는 맨날 깜빡깜빡이다 꺼지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근데 경관봉이 깜빡깜빡이다 꺼지는 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뭔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서. 아, 그 플래시보다? 이건 빨리 갈 것 같아서. 네. 좀 더. 뭐 다른 건데 그 요술봉? 곤봉. 곤봉은 왜냐면은 시야 확보도 안 될 뿐더러 아니 이거 뭐였는데 이거? 딱 그런 느낌. 하나는 그냥 그럼 뭐가 할 것 같아? 공용으로 가지. 아 혹시 불을 가져오는 사람과. 아 불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야겠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년생. 92년생. 어? 92년생? 네. 91년생입니다. 그럼 말 편하게 합시다. 형인 그래요. 형인 줄 알았어. 아 진짜? 형이 운동해서 줄... 그런가? 아 몰라. 좀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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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시구나. 네. 두 번째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 너무 시간 없지 않았어요? 네. 아 좀 너무 정신 없었어요. 아 뭐 있는지도 못 봤는데 가져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안에 술부터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술을 못 참을까 좀 과음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춤추고 노래하고 래퍼는 나다입니다. 제가 본 여자들이 되게 남자들보다 독해요. 생각보다 여자들이 진짜 남자들보다 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여자팀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장을 하고 오셨네요. 네, 혹시 몰라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장이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 저는 딱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몸도 머리라도 다 버리는 거죠. 속눈썹 연장도 하고 왔거든요. 아, 저는 막 붙임머리도 다 떼고 왔는데요. 머리 못 감을 거 생각해서 진짜 다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아 그럼요. 찍히는 거니까 롤 같은 거 써있긴 하던데. 무슨 술래가 있대요.
생존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11차 16시 생존자가 더 많이 남은 쪽이 1억 원을 나눠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 잠깐만. 술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애초에 그냥 술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중에 스킬이나? 아, 이게 생존을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 지금 남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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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분이시죠? 네. 제가 세 번째인 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만났어. 너무 기뻐. 따뜻하게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땐 운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운동 네, 해요. 운동 가르치고 있어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여성들에게 근력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리카라고 합니다. 친구와 운동하는 여자 샤크코치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고를 처음 볼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먼저 탈락할 것 같은 사람, 저는 남자 팀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자들이 확실히 냄비 같은 성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한순간에 감정에 막 불타가지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행동 양상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아, 이름 적은 거예요? 네, 이름. 옆에 MBTI도 적을까요? 저는 ENFP예요. 아~ 저도요. 진짜요? 네. 저도요. 진짜요? 대박! 우리 좀 시키시겠다. 3투피, 3투피. 잠깐만. 3투피. 지금 되게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큰 이변이 없다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여기... 갑자기 아무튼... 이거구나. 이거구나. 나 여기도 팬이 가져왔어. 안녕하세요. 둘 다 가졌어요. 아니야, 패딩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좋아. 패딩 춘랑 초콜릿. 우리 절대 얼어 죽을 일은 없어요. 다들 추위. 추위 진짜 약하거든요. 저도. 뭔가. 그럼 다 죽겠다. 안녕하십니까. 립 컬러랑 맞춰서. ENFP 같은데? ENFP 같은데? MBTI. ENFP인데? 저야 뭐 같아요? ENFP 같아요? 네. 아니요, 저 ESFP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먹나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나연이고요. 25살입니다. 여자가 생존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조금 더 섬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에 그거 봤어요? 그 생존하는 건데 생존 시그널? 남자 여자 다 빨개벗고 유럽 북유럽에서 한 거 맞는 거 그 여자가 이겼잖아요. 진짜요? 네. 어쨌든 그 영화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 네. 매번 거의 다 여자가 이겼어요. 진짜요? 역사적으로도 여자들이 되게 생존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게 여자 생각보다 되게 독하잖아요. 맞아. 그치. 그 여자들이랑 다 같이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면 여자들이 진짜 독해요. 맞아. 남자들이 순간적인 힘은 셀 수 있는데 생존 쪽으로 가면 여자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도 살아남는데 더 유리하고 생리할 때 매달 다량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출혈에도 되게 강하대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자들이 출산할 때 흘리는 피 양만큼 남자들이 흘리면 무조건 죽는대요 거의. 근데 여자는 안 죽는대요. 같은 피를 흘려. 진짜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맞아. 남자들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아무래도 여자 팀에서 먼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군대는 원해서 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있어서 그냥 버틴 거지. 이거는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야전 공병이었어. 다들 익숙한 환경이네 그럼. 그리고 의무병. 누군가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심장이 얼어버렸어. 하이포테르미아라고 바로. 하지, 그치? 좋네, 멤버가 일단은 좋아, 우리 둘이. 난 뭐 올라운더라서 뭐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성격. 그래서 한번 봐야지, 근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갈아입으시고. 예. 아, 여기 이거 여기에는 입고 오신 속옷. 아, 네, 네. 그런 거 넣으시고. 네, 네. 그리고 탈의실은 저기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담백이고요. 본업은 패션 브랜드 지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함? 딱 뭔가 동기부여를 하나 정해주면은 그거에 대해 맹목적인 뭔가 막 우와 이러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느낌? 그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도. 지도. 아, 퍼펙트. 없어요. 중복되는 거 최대한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한 명쯤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어디서 챙겼어요? 바로 앞에 제일 먼저 보이던데요. 이 레디 그 앞에 거 챙긴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공공의 이득.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해서 지도 챙겼고 일단 핸드폰을 좀 끄고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친구가 챙겼어요. 혹시 비흡연자라서 제가 되게 민폐처럼 보일까봐 못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챙겼죠. 근데 아예 설치가 안 돼. 갑자기 창문 다 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분이 오셨다.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네. 와, 안녕하세요. 와.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일어나게. 이걸로 그대로 갈아입고 나갑니다. 아, 타임 제 침대 어디 있어요? 아, 침대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갈아입고. 어머. 길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겸 여러 가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맹승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우승하는 팀을 솔직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팀이 이길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예, 만약에 아, 혹시 패소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벌써? 아니, 뭐 투표나 뭐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뭐 지뢰 밟거나 안 되잖아요. 여기도 강하게 느껴지는 이의 기운이. 이의 기운이 느껴진다. 아, 근데 솔직히 저 정도 조합이면 우리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니까, 거 진짜 가능. 진짜 우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는 경솔함만 조심하면 돼. 제의가 한 명도 없어. 아, 그렇네. 그렇네. 뭐 쓰는 거예요? 제가 이한테 부족한 아이를 아, 우와! 설명해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F대. 오, 아이 대. 제의가 드디어 왔다. 아이 대. 저희 T만 없네요, T. 언니는 뭐가 받았어요? 추위도 많이 타가지고 이제 수족 냉증도 있어서 그런 거 준비했어. 어, 저 전혀 못 봤어. 아, 진짜 이거 보고 나 저게 뭔지 몰라가지고. 진짜요? 수족 냉증이 있어가지고 같은 팀이지만 이거는 좀 내가 줬을까 한 거는요. 수면 잠옷이요. 약간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저 미용실 사고로 45%가 뜯겨서 나갔어요. 어머.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아, 네. 모자가 있었나? 필요해. 와, 어떻게 모자를 봤지? 그니까. 아, 일단 저희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일단 외모는 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상태를 보세요. 저희가 또 더 꼴이 추해질 거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일단 이거는 당장 쓰진 못하겠네요. 근데 뭔가 언젠가 라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그럼 침대를 좀 정해요. 어, 맞아. 우리 안정했어요. 네. 전 높은 걸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그럼 둘이 밑에 자세요. 응. 네. 그리고 한 명만 더 1층 가면 되겠네요. 네. 어,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래요? 아니, 뭐, 가위바위보! 제가 1층 할게요. 저희가 2층으로. 근데 이것도 되게 여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무조건 선착순 아니었을까요? 자리는 어떻게... 그럼 제가 여기 하고. 네. 오는 순서대로 네. 여기가 딱 지금 이미 그... 하신 것 같고. 아, 그러면 내가 여기 할까? 네, 그럼 제가 여기 하고.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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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인 크리에이터 오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히 남자 팀이다. 그, 아, 이런, 진짜 이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군대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은근히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온실 속의 로즈마리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 있죠. 맞습니다. 뭐 가져오셨는지 한번 같이 가. 아, 이거 우리 칼? 칼 중복? 아니 칼 중복이다. 칼 뭐야? 아, 이거 뭐야? 칼이야? 아니 조로 뭐야? 이거 물 필터. 아. 와. 어? 물이 필수니까. 이거 지졌는데? 까딱하면 오줌도 마실 수 있겠네. 그니까요. 완전 내는 거지. 칼이 좀 아깝다. 아, 칼이 싫었네. 좀 칼 중복. 받쳐 아, 없어요. 아, 근데 다들... 이 정도면은 양호. 그러니까. 양호. 네. 이거는 여기서 제공된 거죠? 네, 제공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구급 상자랑 다칠 걸 대비해서. 다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의무병 출신이거든요. 또. 아, 바로 그냥. 또 이렇게. 5번이 좀 안 오시지? 아, 5번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누가 오실지 참 궁금하네요. 네. 에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들어가면 되나요, 일로? 광야를 걸어가 아란이 헝구만. 하다가 왔다. 들어오셨나? 아. 저희 뭐 일렬로 서서 환영해 줄까요?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에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죠? 네, 네, 네.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기우르 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성별이 더 오래 마지막까지 생존할 것 같냐면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휘영이 우승하겠습니다. 아, 아, 아 여기다 넣고 아. 교환하시면 돼. 이렇게 칼이 싫은 뭐 가져왔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 근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아, 그 가져오신 거? 네. 뭐죠? 선크림. 선크림. 죄송해요. 내가 이걸 막 모을 걸 했잖아. 아 맞아. 근데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필요. 나 이거 가져올라고. 어? 세 개 중에 어떻게 저거를 골랐지? 저거 무슨 보험 들면은 거기 보험사 아줌마가 버섯으로 주는 것 같이 생긴 그 비닐 안에 있는 거 저거 두 개를 골랐단 말이야? 10일을 지내야 되는데? 선크림 너무 좋아요. 선크림 너무 좋아요. 거짓말. 선크림 너무 좋아요. 거짓말. 선크림 너무 좋아.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가지고 했는데. 네. 태양볕에 잘 노래하니까 겨울이 덥다. 아니, 아니 다 피부 관리 해야지. 아 그럼요. 그렇죠. 예. 피부 관리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직업이 저 뷰티 유튜버예요. 아. 아니 바지가 너무 예뻐. 괜찮죠? 진짜로. 네. 너무 욕심 나는데. 어울래. 도발적이시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그 옷 갈아입으시는 아, 아직 어. 사실 소개를 안 했어요. 예. 일단 옷부터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아니 옷.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 뭐야? 어떻게? 솔직히 적응 아직 좀 안 됐거든요. 약간 좀 약간 뭔가 너무 기행적인 기행을 하는 모습이었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건 뭐지? 어디 보자. 롤. 아 이게 또 여기 있었네. 생존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술래는 생존자를 탈락시킬 때마다 어? 이건 술래가 뭐지? 술래가 뭐지? 아, 뭐지? 이거 너무하네. 아, 이런 거 안 한다며. 그럼 그렇지. 뭐 5명 나눠서 생존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술래 그거를 한번 거기 꽂히면은 팀워크는 뭐든 안 돼. 완전 아, 다 갈라지게 될 것 같아. 네. 그거 신경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그냥 일단은 첫 번째로 그냥. 그걸로 두고. 술래가 몇 명인지도 너무 그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네 술래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잡으러 구출하러 와야 되고 보잖아요. 그럼 9일 바로 동안 티가 나니까 9일 동안 확인 못 하니까 그렇네. 너무 그냥 저희 다 구해주러 갑시다. 그니까 네, 안 잡힌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고
이렇게 술래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또 무서운 단어였거든요. 진짜 너무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구출을 못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안 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쵸. 남자들은 일부러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몇 명 줄이려고. 어머. 엠빵 할 때 좀 더 많이 평양하러 가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혼자 고립되어 있다가 앞이었는데 안 그러면 너무 무섭다. 너무 진짜. 서러워. 저는 저를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좀 이끌려 다니는 거 잘할 수 있어서. 근데 막 리더 이런 거 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수업봐요 리더. 그래서 인터뷰 때 그 얘기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서열을 1부터 N까지 1, 2, 3, 4, 5, 6, 7, 8, 9, 10 다 정하느라 그거에 에너지 소비가 큰데 여자는 그게 없어서 강점이라고. 여자는 평등하고 리더가 선출이 돼도 프로젝트 목표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한 거지. 맞아 맞아. 그 사람 아래로 다 기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역할이 돼. 리더 역할 있고 참모 역할 있고 참모 이런 참, 역할. 참모가 뭐야? 참모의 모의? 그 아마도 내일부터는 각자 역할 분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딱히 없으니까. 네, 네. 오늘 편히 쉬고 오늘 그냥 친해지는 시간. 네. 오, 편히 쉬고. 우리 그럼 동성명부터 할까요? 자기소개 합시다. 저는 1번 그 명윤백이라고 하고 이제 원래 음악 하다가 이제 윤비라는 이름으로 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얼마나 살았어요? 어, 한 14년? 14년? 네. 춘추가 나이가 어떻게? 전 92년생. 92년생. 네. 춘추. 저는 87년생. 87? 예, 네, 87. 87년. 큰형님이시네. 큰형님. 큰형님.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생? 저는 91년생입니다. 91년생이요? 91년생. 어머, 동갑입니다. 어, 91년생. 네. 진짜? 빨리 같이 하자, 부시고. 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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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양띠. 우리 맞다. 근데 남자 팀이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아 이러고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훔쳐가거나 저기 적어놓은 보거나 모든 거에 다 이유가 있어. 훔쳐가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 그니까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아 진짜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오기 전에 남자의 심리를 알고 싶어서 어쨌든 저희가 남자보다 많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네. 나가고. 근데 남자애들 다 똑같이 하는 게 물건 훔쳐오라고 온다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 그러네. 진짜 남자들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말 모랄이 없구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내일 하루만 털어도 솔직히 다섯 명이니까 세 명만 나와도 제가 들어가서 탈취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두 명이 남았는데 들어가서 탈취한다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체 어떻게? 입에서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력으로 할 거 아니야. 무력이 아니잖아. 입으로 무력도 안 된다니까. 아니, 입으로 무력도 안 돼. 근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무력도 안 돼요. 그 상대편의 물품을 뺏는 게 가장 그 단합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속전속결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탈취하는 게 좋은 게 그 내일 하루만 털어도 엄청난 이득일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친화 정책을 좀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적대시 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근데 적일 수밖에 없어. 적일 수밖에 없어. 네. 적이야. 어차피 적이야.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먼저 시비 걸어서 싹 이렇게 해버리면 초반에는 좀 저는 유하게 하면서 필요한 물건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오고 물물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생각했는데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이 달라서 좀 살짝 불안합니다. 예. 각 보이면 예. 탈취. 예. 문 열렸다. 그냥 들어가서 예. 탈취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 다행히 작전은 짰. 뭐야? 다행히 작전은 짰고. 예. 일단 맞아 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다섯 명 다섯 명 다 살아나는 거는 없죠? 왜 자꾸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 아, 왜냐면 이미 정했잖아. 저기 아는 분 있죠. 아니 아니 뭐예요? 없는데 나는 왜냐면 우리가 일단 2천만 원을 고를 거예요. 1천만 원을 고를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돈의 문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탈취. 아, 왜냐면 나는 이제 물물 교환의 어떤 그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아. 그런 걸 하려면 좀 아니, 왜냐면 우리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이외에 4명이 다
약탈을 하자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 샤워기 부스부터 지금 훔칠 생각하니까 모포까지 다 훔쳐버리면 추워서 다 나가야 돼요. 그런 오해는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 들어가고 있어. 질 수가 없지. 단합이네. 와, 재밌겠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진짜.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작전 플랜대로는 진단 따뜻해요? 어,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손은 살짝 시려. 아. 뭐야? 취침 시간? 어, 노란색 좀 운치 있네. 응, 그러게요. 아늑하네. 응. 근데 우리 내일 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연막판으로 떨어뜨리고 아. 표시를 해주지 않을까요? 아, 거기서 갖고 와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갖고 오면서 이제 술래한테 잡힌다는 거. 오. 아. 무슨 영화 같다. 어,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영화 봤는데. 나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요? 여기 있는데 바깥 세상에 진짜 좀비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난 여기 안에 있으니까 몰라. 진짜 ENFP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생각보단 잠은 아무래도 부족했죠. 선잠 자듯이 자지 않았나. 좀 춥기도 너무 춥고. 일단 우리는 그 식량 확보가 우선. 네, 최우선. 선비. 먹을 게 있어야 사람들이 여유를 할 수 있다. 목구멍에 뭐가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데. 살찌가 그 나왔으면 좋겠긴 하다. 음식이랑. 물 같은 거 좀 보내면 좋으니까 빨리 활동 시간 됐으면 좋겠다. 8시 딱 되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해. 오늘 수확이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데이 원이네. 근데 갑자기 나 신나. 오늘 첫째 날이니까 막 이제 새로운 걸 막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재밌을 것 같아. 나 이제 신나. 오늘 다 무찌르자. 무찌르자. 저 오늘 상대팀 궁금하다. 그러니까. 무슨 여자 운동선수 막 있지 않을까. 약간 부산 래퍼. 두산 래퍼 여자들이 요새 없지 않나? 약간 세 보이는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 어 반지의 제왕이에요. 원고네. 원정대. 이거 반지의 제왕 아니에요? 네. 하리야. 됐다. 나 합시다. 괜찮은데? 나 초딩된 것 같아, 지금. 어, 뭐야, 여기 어디야? 무슨 이런 곳을 구했지? 딱 그냥 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쪽이 여자 숙소였네? 맞아. 저거네? 어, 저 빨간 거야. 저기? 저거 빨간 거. 혹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나. 아, 혹시 엽떡 좋아하는 사람? 와. 아, 진짜. 어, 드디어. 어이없어. 아침이 밝았어. 아침이 밝았다. 물고를 살피자. 이게 더 공포 아니야? 물고 살피자. 와, 내 얼굴 무서워. 너 누구야? 너 무서워. 얼굴. 아, 드디어 화장실을 갈 수 있나?
야, 벌써 립밤 마려. 나도. 아, 머리 진짜 꼴보기 싫다. 어떡하냐. 근데 며칠 지나면은 다 똑같을걸요, 머리. 맞아. 아니, 난 진짜 의미 없다, 의미 없어. 눈썹 없는 거를 절대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진짜 개포기했어요. 눈썹 무시했어요, 나? 다 모나리자로. 나는 타투만. 좋겠다. 저 연막 아니야, 연막? 저 연막인 것 같은데? 저 봐봐. 저 뒤에 말해봐. 3 플러스 1 플러스 1. 3인조, 3인조로 가자, 3인조. 어, 보급 나왔네. 뭐 있네. 오케이. 야. 너. 다들 진짜 아파. 우와, 진짜 아, 대단해. 아파. 누구 뼈가 지금 다시 맞춰지는 소리가 났어. 보급품은 하루 한 번,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놓치면 언제 그래. 나올지 모르니까 술래 그 롤을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잡기만 하는 건지 뭔가를 훔치거나 망쳐놓을 수 있는 건지. 그럼 일단 최대한 조심하는 게 나으니까 무조건 술래 아니어도 남자팀이 훔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멀리도 있는데요? 아, 어, 저게 그 여성분들 걸걸? 아, 진짜 맞아.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집에 갔다가, 집 앞에다 놨다가. 가자, 우리 가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3인조지, 가자. 뭐야, 뭐 있었어? 저 아, 진짜? 다 있어. 컵라면이랑 뭐. 아, 진짜? 술이랑 다 있어. 저것도 불금인가? 네. 아, 저걸 달라고? 아, 어디야? 여긴지? 나오기 전에 다 빼돌려. 여기 거. 씨발. 여기 다 빼돌려. 빨리. 야, 우리 둘 다 튀겼어. 번호가 없잖아. 저기 보급품이 두 개가 떨어지면 두 개 다 먹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그거 다 가지고 올 때까지도 여자팀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조금은 여자팀이 좀 아니라는 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불 켜졌으니까 화장실 가도 되잖아. 응. 그러지 않을까? 갔다 올게요.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괜찮을 것 같아. 우와, 근데 경치 너무 좋아. 어머. 그러니까. 예쁘다! 핸드폰이 없어. 아, 너 저거 핑크뮬리 아니야? 그니까. 와! 아니, 아니야? 저거 연막 아니야? 어? 어? 연막인가? 맞는 것 같아. 연막이네. 맞네. 가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야, 잠깐, 화장실 가자.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나. 아, 진짜? 아, 우리 너무 나태했다. 아, 바로 나왔어. 어, 남자팀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 왜 저 쫓아가? 아, 맞네. 어, 연막탄 냄새나! 어. 아니, 왜 이렇게 멀어? 아니, 저거 챙기자, 챙겨가자. 이미 챙겼어. 일단 뛰어. 숨겨놓은 거 있잖아, 숨겨놓은 거. 우리 오번 경치 와. 진짜 갔다 온 거지? 이거, 수, 어. 뛰어! 야, 누구야, 뭐야. 뛰어! 야, 누구야, 뭐야. 뛰어! 보급품 가져와야 되지 않아요? 그니까. 근데 아니, 아직 술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어딨어? 보급품 어디 있는 거야? 저쪽에서 연기가 났었는데. 아니 그 땀짓하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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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빨리. 혼자. 혼자.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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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손. 뒤에. 아. 어? 어 뭐야? 아 뭐야? 더 빨리. 더 빨리.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아 뭐야? 씨발 너 잡혔어. 아 저게 술래구나. 가만히 있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발 진짜 너무 아픈데? 너무 무섭다. 나도 빨리 와야 될 텐데. 뒤에서 미래 언니가 제 신발을 붙잡았는지 넘어지면서 신발을 이렇게 딱 잡았는지 뭐가 잡히는 기분이 들었는데 신발이고 뭐고 어쨌든 뛰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무작정 뛰고 나서 보니까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걸로 해볼래? 이것도 있는데. 감싸볼까? 미래 어디 갔지? 아,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언니! 나 미래 잃어버렸어. 잡힌 건 아니지? 잡혔나? 무서워. 엄마. 미래다! 미래! 너 몰라. 무슨 일이야? 술래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술래가 저 사람이라면 아. 맞네, 술래 맞네. 아. 맞네. 근데 저 사람도 그럼 참가자네, 결국에. 네? 그럼 저 사람도 상금을 사잖아. 빨리 움직이죠. 자, 5분만 딱 있다. 저 요 앞에 있을게요, 그러면.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지금 쟤네 다 움직여요. 우리 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거 지금 당장 나갈 필요 없어. 체력 회복해야 돼. 와. 체력 한번 회복하고 갔다 옵시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빨리 룩삼을 살려야 돼요. 저기 뭐야, 우리 3번 형을 살려야 뭐가 돼도 되니까. 일단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어. 시간이 많아요. 형 빨리 움직여요. 우리 1등 아닌 것 같은데. 어? 네? 빨리 룩상 형 살리고 해야죠. 어. 어. 네, 빨리 가서 빨리 움직여야지. 어. 저 뭐야. 감옥이 어딘지 알아? 이게 감옥이지 않을까, 이거? 4번, 이거, 2번. 이거. 아까 63형 어디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어 그냥 무조건. 형! 6번 가 6번 가볼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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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있다고 왔어! 야! 야! 이리로 들어와! 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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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어? 저거 술래 아니야? 어디? 어? 뭐야? 차 타고 다녀. 저 뭐야? 대박이다. 어, 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아, 대박. 어, 온다! 온다! 온다!
아, 근데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에릭 거는? 빨리 에릭, 야. 참. 나야. 좋았어. 웃었어? 화장실? 화장실. 와. 아, 아니, 저 좋아하는 웃음하는 게 어딨어? 아, 나 잠깐 누워야겠어. 어, 문 아픈겨. 혼자서는 절대 못 다닐 것 같아. 혼자 화장실도 못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시간이 없어. 오늘 보급품이 곧 끝날 것 같아. 맞아. 아, 나 아까 미래 민 게 너무 웃기네. 나 얘 밀었잖아. 나 살겠다고, 맨 처음. 이렇게 뛰어갔어. 근데 언니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밀어. 내 통로가 없는 거야. 앞이 너무 막혀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 미래 언니가 딱 신발을 잡아가지고. 본사를 벗겨뒀어. 3만 공부. 아, 언니가 이렇게 밀고 여기가 신발을 잡아서. 너무 미노네. 아, 웃겨. 나비 효과. 근데 신발 없으면 저 완전 고생일 것 같은데? 구하긴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져올게. 그래, 신발 가지러 가자. 응. 아, 근데 ATV 어떡하지? 아, 씨. 못 들어, 못 들어올 거야. 가자. 또 오신다. 아, 왜? 아니, 이렇게 먼데도 와, 왜? 빨리 가서 먹어라. 거의 왔다. 빨리. 가로질러서 온다, 가로질러서. 빨리. 아, 됐네. 우라지겠다. 우라져요. 나 물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 좀 쏘아볼게. 일단 나윤이는 쉘터 앞에 있고. 일단 가야 돼. 수그리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어, 연마통 여기 있었는데? 어, 나 아까 봤어. 진짜 여기 있었어? 여기 이거 봐. 아니, 여기. 그러면 이거 있었네. 이거인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보다. 빨리. 맞아? 어, 탕비였어, 통. 다 털렸나 봐. 근데 벌써 여기까지? 아니, 이런 거 하나 더 없나, 어디? 다른 데도 가보자. 어차피 시간이 있어. 아, 어제가 신발을 찾아야 되니까. 아, 신발 저기 있네. 아, 뭐야? 잡았다. 좀만 살피고 바로 왜요? 우리 딴 데로 가요. 아, 저기서 꺼낸 거구나. 저기서 꺼낸 거네. 어디? 5번 앞에 박스 있잖아요, 보급 박스.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은 거. 아, 어? 저것도 털린 건가? 문 열려있지, 뚜껑. 네. 근데 저기서 웬만한 거 다 꺼내가지 않았을까? 포기할 것 같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오늘 포기해? 가봐. 두 개 중에 하나는 저희한테 훨씬 가까웠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저희 몫으로 챙길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다 털렸다는 건 그냥 저희가 부족해서 저희가 분해요. 우리 너무 대가리 꽃밭이었다. 핑크뮬리 타령하고. 그니까. 야? 핑크뮬리라고. 나 핑크뮬리라고 했어. 나도 핑크뮬리인 줄 알았어. 아, 경진 좋다 얘들아. 아, 개웃겨. 심지어 그쯤이면은 진짜 한참 지나서 바람이 타고 그쪽까지 간 거잖아요. 처음에 엄청 진한 색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 진한 핫핑크 같은. 보급품이 그럼 잔디밭에 떨어지는 거야? 네모 정사각형의 컨테이너 미니 상자 같은 거에 있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일까? 박스가? 두 개예요. 두 개였어. 남자 쪽 앞에 하나 있었어요.
남자 쪽이랑 좀 더 가까운 쪽에 하나, 그리고 우리 쪽이랑 좀 더 가까운 쪽에 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까운 쪽에 걸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마저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가. 그렇네. 쟤네 같은 거야, 남자애들이? 그렇겠지. 저거는 그렇다고 쳐. 자기 숙소 근처에는. 근데 여기까지 와서 털어간 게 너무 열받는다. 너무 분하다. 이거는 우리끼리 꺼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일은 진짜 가져와야 돼. 내일 진짜. 네, 다행이야. 만약에 보자마자 갔으면 분명히 우리도 탈락도 났어. 맞아. 한 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우르르 다 잡혀가지고. 막. 맞아. 아, 근데 박스를 두 개 다 털었어? 저희가 보급품을 약간 늦게 발견한 게 처음에는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위기를 조금 더 한 발자국 뒤에서 조망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되게 허탈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처음으로 남자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먼저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똑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구름 진짜 빨리 움직여. 할래도 없는데 물이나 떠올까? 그냥 저기 이거 샤워. 그럴까? 숯통에다가. 그럴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시계, 가스버너, 물, 구출. 이거 중에서 뭘 먼저 할까? 대가리가 하나도 많은 게 낫지, 당연히. 우리는 사람을 먼저 구출해야 되지. 더 많이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다 살아남아야 돼요. 예, 네. 저쪽도 그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 그럼 시작합시다. 근데 이것도 뭔가 룰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지금 계속 사라지자마자 나타나고 사라지자마자 그러면은 한 명이 집 지킴이 어때? 근데 지킬 필요 문을 열고 있어. 왜냐면은 문이 약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 뛰어다니면서 여는 게. 그치, 하고 이거 돌리기. 어허. 그러면은 여기서 체력 제일 안 좋은 사람 형인 것 같은데 형이 집 지킴이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뭐야? 구원, 구출이야, 물이야? 물 혼자. 아, 나 물 혼자라고? 둘, 오케이, 오케이. 아, 구출을 둘. 내가 봤을 때 이쪽 길로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아예 일로 돌아가야 돼. 일단은 그럼 한 번씩 물만 한번 찾아오고. 형 기다리십시오. 예. 그거 아시죠? 형이랑 저 작품 노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 거 일단 같이 보이죠? 저거요? 파란 거. 저거 아닌가? 맞아, 맞아. 나이스. 남자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나 남자지. 나 남자다 하니까 원시인 같네. 남자. 진승이 남자 아니야. 수컷이다. 아, 얘기 좀 해보자. 나 너무 답답해. 술래 몇 명이에요? 헤이. 하이. 야. 야. 우와, 대박. 안 잡혀? 나 여기 있어, 왜? 공교롭게도 처음 본 남자가 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대박이죠? 어쩌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침묵하지 마. 술래 몇 명이야, 술래 몇 명? 술래 지금 한 명 잡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술래가 총 몇 명이야? 두 명이야? 몰라. 두 명 이상이지? 몰라요. 난 한 명밖에 못 봐. 지금 뭐 보급품 가져간 거 있어? 고등학교 동창 만났어요. 일단 뭐 여러 개 갖고. 안녕하세요. 아직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어? 저는 아예 몰라요. 저는 아니, 미안해요. 다 말라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어쩔 수 없는 여자인지라. 어머, 그냥 보자마자 막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언니들은 제치고 그냥 네, 말도 안 섞어본 남성분들이 제일 의지하고 싶었어요. 가서 도와달라. 일단 저는 지금 수원 잡고 물어 있냐? 수원지. 몰라, 이거 찾아야 돼. 우리도 찾고 너네, 있어. 너네 너무 가져갔어? 몇 개 가져갔는데 나 잘 몰라. 난 딴 데 있었어 그때 아까. 몇 명 잡혔어요? 지금 몇 명? 한 명. 몇 명 잡았어요? 혼자 물 찾으러 가는구나, 지금. 네. 혼자 물 찾으러 가는 거야? 물이 없네, 아니, 저기. 물 되게 잘 보여. 어디? 여기 사방에 다 물 있지, 뭐. 저거 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길로 가? 이러는 그냥. 그냥 일로. 길로 가는 거 개해봐. 와, 여기도 늪이다, 늪. 마이 갓. 맨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국에서는 제가 야, 나 뭐 미국에서 뭐 보이스카우트 했다. 막 그러면은 피식. 야, 보이스카우트가 나도 했을 했게야.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제가 그 5살 때부터 보이스카우트 과정 그거를 거의 한 11년, 12년 동안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이글스카우트예요. 실질적으로 보이스카우트 중에 3% 미만일 거예요. 이글스카우트 랭크까지 따는 게. 아, 윤비 형이 약간 그 이글스 그 미국 이글스 그 보이스카우트 그 뽕이 아직 너무 많이 들었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무리. 절로. 아니 이거 사람 걸은 흔적이 있는데. 일단 길 쪽으로 좀 시야보로 하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에이. 피날레. We are water. 나이스, 나이스. 워터. 근데 이거. 쉬. 우리 아직 몰라. 들어가서 얘기하자, 오케이, 들어가서.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애들 지금 괜찮을라나? 너무 어? 깜깜무소식인데? 내가 계속 저 위에서 한번 보고는 있거든? 응. 한번 있어봐. 또 오케이. 보고 올게. 조심조심. 어. 쟤들은 안 잡혔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여자팀은 아예 안 나오네. 저 술래 뭐 하는 사람들이겠지? 진짜. 가짜 사나이 나왔던 교관 이런 사람들 아닌가? 어, 근데 진짜 두 명이. 그럼 잡혀 싶은데요? 누가 잡혀도 돼? 와라 갈라주세요. 아, 네. 와라. 농계야, 농계. 같이 그런. 백허그, 긍정적이다. 백허그. 근데 보고품을 가져왔다고 쳐도 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돼? 뭔가 또 이벤트가 있나? 잡혀간 사람 있으면 구출해 와야 되니까 뭐 그런. 아, 맞네. 우리는 아무도 없어 지금. 그래서 작전 회의만 내일 하면 돼. 저들은 구출하러 갈까? 아니 안 오나? 전략자나? 난 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거든? 근데 저기 가운데 밭 같은 거 있어. 그 사이로 우리가 휘짓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 옷이 파란색이 개구발. 저기 있다. 맞네. 야, 일로 가보자. 바로 아까 좋았었어요. 바로 아까 좋았었어요. 아? 바로 아까 좋았었어요. 너가 난 대기 타. 여기서 대기 타? 여기. 아니. 안돼. 이미 내가 윤병 있는 거리까지 뛰어가서 봤을 때는 이미 뭐야 술래 뛰어와가지고 어? 아 그래가지고 윤병 이미 잡혔고 내가 지금 뛰어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너무 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빨라. 아 그냥 눈 뜨고 코 베었지 뭐. 눈 뜨고 윤비 베었다.
아이고. 저는 저를 구해주러 온 줄 알았는데 봤는데 정말 침울하게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옆에 앉으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또 말은 또 잘해요. 아, 여기까지 그래도 어딘지 알아냈는데. 근데 나는 와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돌아가는 거구나 알았고 너 와가지고 아 따따따 하나 더 알았어 그러면 하나 더 알면 저기 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망하잖아. 아, 그럼 끝난 거야. 그 패스트 페이스 게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 되게 그 리스크가 큰 행동, 근데 리스크가 큰 만큼 정보도 엄청 많이 알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보이스카우트 어쩌고 저쩌고 미국 생활 14년 캠핑 개고수 저는 생각했죠. 아니 이거는 뭐 시작하자마자 망했네. 설마 우리 잡힌 거 아니야? 또 잡혀? 오 마이 갓. 일단 여자 팀 쪽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고 우리 애들 안 보이고 여기서도 안 보여 아예. 오 애들 온다. 애들. 근데 왜 혼자 와? 한 명 잡혔어 지금. 어. 한 명 잡혔어. 아, 한 명 잡혔어. 느낌이 딱. 그러니까 이게 저기는 가만히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상황 될 수도 있다니까. 우리 다섯 명 다 잡히면 끝이야. 어, 감옥 또 저기 남자 한 명 더. 어, 그 저기 계시잖아요. 감옥에서 왔나봐. 약간 더 나무들 많은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저 안에 있구나. 그쪽일 것 같아. 그럼 여기 전 따로 다녀. 한 명씩 다니다로 이동한 것 같아. 잡히는 다 따로 다니고 어. 우리는 다 뭉쳐 다니고. 완전 다 어느 쪽이 정법일까요? 어차피 남자분들은 각계 전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개별로 행동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좀 몰려다닌 감이 없지 않나.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조금 낫지 않았나. 아, 수고했어. 잡혔대요? 좆됐다. 아니 우리한테 제일 피지컬적으로 믿을만한 애가 어떻게 보면 1번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멸할 수도 있겠다. 고생했어. 아니, 어디 잡혔어? 어디서? 그 교도소 앞에서. 아니 저 형 무슨 보이스카우트. 어? 왜? 혼자 손 급발진 갑자기 혼자 갑자기 급발진해서 뛰어가다가 잡혔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럼 셋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가만히 있다가 이기게 되는 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여성분 팀이어도 어떤 작전으로 할 거냐. 저 새끼들은 알아서 냅두면 자멸하는구나. 그냥 우리끼리 물이나 마시면서 버텨보자. 우리 지금 좆됐다고. 우리 세 명이야. 아, 어떡하지 이거를? 일단 먼저 물 마시고 좀 그 축여. 어 어떡해 우리 팀. 분위기 궁금하다. 뭔 얘기 하고 있을라나? 아마도 지금 좆됐다. 좆됐다 아부라다 느낌인다. 그리고 우리 새끼리 존버하자. 근데 나 볼 때 세 명 다 구하자고 할 것 같아. 세 명만 안 뭉쳐. 내가 봤을 땐. 무조건 구해야긴 구해야 돼. 우리는 의리가 있어 그 막내가. 근데 확실히 막내가 의리가 있어. 그러면 안 나오고 존버할 수도 있다는 건가? 되게 쫄쫄 굶고 열을. 물만 마셔도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맞아. 디톡스하는 느낌으로다가. 다이어트 캠프였어. 다이어트 캠프. 여자분들이 다. 한 번쯤은 최소한 극한의 다이어트 경험이 있어서 굶는 거에 굉장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존버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존버로 가려면 최소한의 보급품은 식량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초반에 좀 많이 비축해 놓고 그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가면 방독면 너무 무서웠어. 무서울 것 같아. 덩치 크더라. 그리고 키? 허벅지 이만하던데? 진짜? 그래? 와, 아 그거 달려오는데 아 진짜 왁구가 좀 되게 범상치가 않더라고. 다 입고 같아. 있는데도 무서워. 되게 막 크다 느낌이라기보단 되게 뭐
술래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야성적이고 막 비스트 막 이런 느낌? 맞아. 술래도 분명 어떤 핸디캡이 하나 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머리를 써야 돼 지금. 그동안 아까 그 막 문 두드림 기세 봐서는 안 느껴지던데?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인데 유인하고 광대지 타고 한 명이 그때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서 둘 구하고 나오고 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게 내가 봤을 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게 그럼 내가 그럼... 할게. 잡히는 역할을 내가 할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역할을 나눠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서 그냥 존나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는 도망쳐보고 잡힌단 말이야. 앞에서 된다면 잡힌단 말이야. 어떻게든 구해봐. 그리고 오늘 지나기 전에 나를 구해. 오늘 지나기 전에. 왜요? 어? 밤에 그 거기서 혼자 있게 두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아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아.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끝내자는 거지 빨리 지금. 저는 일단 평온한 걸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 구하는 거는 너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이거 구해야겠다. 이겨야 돼. 어쨌든 너무 무서워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여기 큰 대로변이나 아니면 조금 더 과감하게 가서 그 우리 보급 주운 데까지 있지 최대한 거기까지는 가봐서 좀 깐죽 돼. 그러다가 보인다. 어? 오토바이네? 잡히는 거고. 아, 한 명이 유인, 한 명이? 유인할 때? 그러니까 그 유인을 여자애들이 하면 돼요. ATV 타고 여자 쪽으로 갔잖아요. 그걸 한 명이 그렇게 하고 한 명이 들어가서 푸는 걸 역할을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래. 응. 그렇게 하자 그럼. 그 여자한테 그거 깨악깨악 할 때 근데 여자애 쪽에 가냐고. 여자애들이 안 나오던데. 나오는 걸 못 봤어. 그게 더 전략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오시던데 아예. 와 감옥 후기 듣고 싶다. 저 사람 나도. 언제 나오지? 감옥설. 감옥설 풉니다. 가기 귀찮고 걔네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걔네도 궁금해서. 어 맞아. 팀원이 와야만 탈출. 만약에 우리가 감옥을 그냥 한번 답사를 갔어. 아니면 잡혀 있어서 구하러 갔어. 근데 남자도 잡혀 있을 수 있잖아, 같이. 그럼 남자 구할 거야? 저는 솔직히 둘이 같이 갇혀 있고 내가 둘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전 여자만 구할 것 같아요. 그게 아 그게 맞아. 맞지. 그래, 그 사람이 뭔가 진짜 긴박하면 딜을 치지 않을까? 그치. 그게 구해져서 돌아가면 내가 뭘 주겠다라든지. 아이. 그걸 에이 못 믿지. 그지. 어 못 믿지. 지금 입고 있는 옷 벗으라 그래. 와 1일차인데 너무 다이나믹해서 미치겠다. 그니까 구출하는 방법은 쉬워. 그냥 끌고 나오면 돼? 아니 그냥 벗기고 이것만 풀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머리 벗기고? 머리 벗기고 물 이거 풀고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 같아. 이거 진짜로 너까지 잡히잖아? 끝나. 우리 끝이야. 어 우리 끝이야. 가자. 구하자. 너무 잘 보여. 5번 형! 짐 지키고 계세요. 오케이. 근데 우리 진짜 위험한 게 지금 이제 한 명이라도 들어가잖아? 아 그럼 끝나. 조심해! 조심해! 아 깜짝이야. 쟤 때문에 더 오겠다. 저 소리 듣고. 나는 아 나 또 불안하다 씨발. 야 최대한 은폐은폐로 가. 은폐은폐. 형 저쪽까지 뛰죠. 어 숨어서 가. 숨어서. 뛰자.
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거 일로 기다리고 있잖아, 저렇게. 어떻게 숨어서 여기까지 도달하지? 지금 술을 바로 저기 있잖아. 이게 어떻게 안 잡혀? 어딨어? 쟤네 지금 가는 길로 갔어. 저봐. 술래. 저 술래예요. 아니, 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있었거든. 못 봤어? 천천히 가, 천천히. 무조건 다 가져와야 돼. 우리 진짜 구해야 돼. 미친 듯이 뛰어. 똑같이 해서 다 털어와. 아, 진짜 족같다. 아, 개 족같다 진짜. 저들은 따뜻한 게 먹고 싶을 거야. 맞아. 우리 여기 보급 떨어진 데까지 온 거 선 많이 넘은 거 같아.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눈 뜨고 코베인 거야 지금. 아, 진짜 개 족같네, 진짜. 아. 네가 나의 편임 같이 발맞춰.